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예정인 전아현이라고 합니다. 올해 2023년도 5급 기술고시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원래 과학기술에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고, 저희 학교에서 잘 되어 있는 대학원 시스템과 기술고시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고시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와서 많은 고민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기술고시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저는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고시에 도전해서 과학기술에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, 다행히도 한양대학교 고시반은 장학과 또 기숙사 혜택, 식권 혜택, 학습실 혜택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, 저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. 우선 1차부터 2차, 3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는데,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 합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서 기억이 생생한데, 3차 면접 때는 직접 사무관 선배님들이 오셔서 면접 코칭을 해주세요. 그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세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, 첫 번째는 하루하루 루틴에 맞게 똑같이 생활하는 것, 그리고 점차 공부를 늘려나가는 것에 좀 초점을 둬서 하루하루 목표한 바를 정확하게 이뤄내는 것. 그 다음 두 번째는 주 3회 최소 3번씩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지켜나가는 것이고, 세 번째는 고시 공부를 하면 보통 묵묵하고 조용하게 혼자 공부를 하게 될 텐데, 그러면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북돋아 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나가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2학년 때 수강했던 교수님 두 분의 수업이 기억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. 하나는 정경영 교수님의 전자기학과 전자장 강의입니다. 그리고 정준영 교수님의 제어 시스템 개론이라는 과목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두 분 다 기초부터 응용 심화된 내용까지 너무 다 충실히 가르쳐 주셨고, 또 관련된 문제가 고시에 출제되는 스타일과 비슷해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융전 과목 중에 2학년 과목이 가장 정기직과 비슷한데, 따라서 고학년이 꼭 아니시더라도 진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.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고시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양대학교는 학생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시반부터 로스쿨, 다양한 CPA 시험, 또 대학원 시스템까지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저희 학교에 오신다면 여러 기회를 찾아서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꼭 합격을 하셔서 저희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